아르바이트 하실 때 출퇴근료 뭐 유상운송 아니면 배민 모두 다 상해복 2만원에 단돈 2만원 2만원에 사망했을 때 2억 상해 80% 이상 사망이 됐어요 아니면 식물인간 됐어요 아니면 크기 다칠 확률 매우 높잖아요 이랬을 때 실손보험 그 오토바이 1륜차 부보장 보상을 못 받아요 하지만 단돈 2만원에 사망 시에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라이더 상해보험이 출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드리고요. 실제로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20년 만기, 30년나 30년 만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뿅! 자, 여기 있어요. 일단은 국내 최초로 라이더 상해보험이 출시가 되었고요. 모든 직업 가입이 가능합니다. 휴가 준비 필수 아이템인데 뭐 우편하신 분들 아니 집배원, 오토바이 라이더, 경찰, 순경,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주계약이에요. 재사망, 재사망 시에 1억이죠. 상해로 인한 사망 시에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교통재해 최고 1억, 그리고 대중교통재해는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골절 진단금 10만원, 재골절, 치아 여기 보면 치아 파절 제외가 있고 치아 파절 제외 아닌 게 있는데요. 재골절은 결론이 20만원이고 치아로 골절당하면 10만원이 나온다. 그리고 밑에 교통으로 인해서 치아 파절되면 총 40만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5대 골절 보장금액이 있는데요. 50만원까지. 그래서 교통재해, 그 다음에 두개골, 안면골, 그 다음에 목, 흉추, 요추, 대퇴골, 척추 이 모든 게 5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일단은 뭐 깁스 치료비, 교통사고 중상 치료비 이거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화상, 중대한 화상 진단비, 뭐 화상이나 재해 수술비 아니면 재해 수술비 그리고 교통 재해 수술비. 이 재해 수술비가 상해 수술비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재해 응급실, 뭐 첫날부터 교통재해 입원비, 그리고 교통재해 입원실 내원비, 그리고 재해 장애 특약. 재해 장애 특약 1,000만원 있고요. 교통재해로 또 후유장애가 있어요. 이거는 1억까지, 총 1억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내만상이에요. 내가 만드는 내만보도 있는데 내만상, 내가 만드는 상해보험. 일단은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플랜인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재해사망으로 1억, 교통재해 장애로 1억.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고 재해사망은 1억, 그 교통사망은 또 1억이 있어요. 그래서 총 2억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계약은 재해사망금 1억. 20년 날 20년 만기로 했고요. 저 보호망이 좀 이따가 직접 설계한 거 20년 날 20년 만기와 30년 날 30년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대박이다. 그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고요. 제 골절 다 넣어드렸고 5대 골절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깁스 치료비, 교통사고 중상해 치료비, 특정 화상, 그 다음에 화상 재해 수술비, 재해 수술 특약, 아니면 교통재해수술특약, 아니면 첫날부터 교통재해입원특약, 그리고 재해응급실내원비, 그리고 교통재해응급실내원비, 그리고 재해장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게 가져가도 보험료가 얼마예요? 21,232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위험 직종인 소방원들, 소방관들 진짜 불난데 정말 위험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정말 위험 직종이라서 상해 담보나 후유 장애 아니면 재해 사망, 종신보험, 건강보험 이런 가입이 솔직히 많이 어렵잖아요. 예, 내만상, 내가 만든 상해 보험에서는 소방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상 진단비는 물론 수술비까지 오케이. 그리고 재해 사망 1억, 그 재해 입원비 첫날부터 2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해로 사망 시에도 1억. 재골절 30만원, 재골절, 5대 골절, 깁스, 재장애특약, 특정 화상, 화상, 재수술특약,
재해, 수술특약, 그리고 첫날부터 재해. 이 재해가 생명은 재해지 손해는 상해라는 단어를 쓰니까 재해, 재해, 재해 나와도 상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재해, 응급실 내원비. 그래서 응급실은 4만원, 비응급실은 2만원. 요런 식으로 해도 보험료가 달랑 고작 겨우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다음은 집배원이에요. 우체국 택배. 재해 사망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부상도 10만원부터 1등급 시에 8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20년나 30년 만기도 되고요. 20년나 20년 만기, 30년나 30년 만기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계약이에요. 일단은 재해 사망, 재해 사망, 사망했을 때 일단은 1억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부상 14등급 시에 10만원 쭉쭉 올라가서 1등급 시에 8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재골절, 재골절 치아팔절 제외와 치아팔절 포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재해골절 이렇게 해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5대 골절, 깁스 치료비, 교통사고 중상해, 재해장애 이 모든 걸 넣을 수도 있고 특정 화상, 화상재해, 재해수술, 교통재해 그 입원비까지 그 교통재해 장애 지급률 1억까지 모두 다 우리 우체국 택배원들, 집배원들 정말 힘든 고생을 하시는데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배달하신 오토바이나 자동차 아니면 우리 소방관들 모두 다 위험직종에 있으신 분들, 기존에 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정말 상처받았던 용원분들, 이런 분들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남녀노소 모두가 골절 진단비 50만원까지, 재수술비 100만원까지, 젊은 층 뭐 수상 스포츠나 척추 관절이 부상이 잦다, 뭐 중년층 손목 및 발목 골절, 노년층 뭐 고관절 아니면 운동하다가 등산 아니면은 개에 물려서 아니 개에 넘어져서 여러 가지, 그리고 오토바이, 소방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년나 20년 만기, 30년나 30년 만기, 만기가 짧은 게 아니고 여자분들, 주부님들 20년나 100세 만기로 상해보험을 하면요, 재해사망 1000만원, 물론 1억까지 가입이 돼요. 보험료가 좀 비싸서 그렇죠. 1억, 그리고 재골절, 치아파절 제외와 치아파절 포함, 그 다음에 재수술비, 첫날부터 입원비 3만원, 재해로 인해서 한 사고당 응급실 4만원, 비응급실 2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거의 뭐 2만원대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